일본이 오늘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 만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네, 제주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오염수 방류를 명백한 해양 범죄로 규정하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5개월 만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17일 동안 하루에 약 46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는 방식으로 오염수 7,800톤을 흘려보낼 계획입니다. 전체 오염수 방류까지는 30년에서 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염수는 방류 이후 10년 뒤 제주도 남동쪽 약 100km 지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삼중수소 농도를 규제 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지만 도내 어업인들은 피해를 우려하며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우려했던 해양 방류가 시작되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한 목소리로 방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야권 6개 정당은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 방류를 희대의 해양 범죄 행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자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에 재앙을 퍼뜨리는 희대의 해양 범죄 행위이며 지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다시 범죄 국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8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한미일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갖다 다바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물러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음을. 해검수 방류 중단하라! 도내 18개 시민단체도 방류 철회를 재차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영사관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들은 당장 길을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재주 일본 총영사 박계단은 지금 광장 나와서 제주 도민들의 항의 서한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찰에 저지당하자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항의문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보상특별법 제정과 구상권 청구, 국제인권위 제소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규탄 시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생존권과 직결되는 농수산업계 등 지역 전반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